동사라는 게잘안 외워져요. 저도 여러 나라 말을 배워보면 동사는 정말 외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사는 그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윙이 도대체 뭐예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스윙이 어디까지가 스윙이에요? 어디까지가 스윙이고 어디까지가 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사는 추상적인 움직임,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사가 외우기가 훨씬 쉬워요. 명사는 그림을 보면 되죠. 사과 그림 먹고 애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를 그냥 가져와서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구글. 구글은 브랜드 이름이죠. 한 search engine, 한 검색 엔진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근데 구글에서 찾아봐. Look it up on Google. 이걸 갖다가 매번 말하기보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Googl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exical category. 단어의 사전적 분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Lexical category가 뭔지 정확하게 인터넷에서 더 자세히 쳐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I wanna know more about lexical categories. Where do I look?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Google it.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Google이 브랜드 이름이죠. 그냥 동사로 써도 됩니다.